안녕하세요. 환희사랑입니다. 이제 완연한 봄이죠. 더그린 가든 센터 꽃구경 갔다가 3,000원 주고 데려온 로벨리아 꽃이에요. 남보라색으로 잔잔한 꽃이 정말 예쁘네요. 제가 공중뿌리 부분을 잘라서 이제 두 개를 만들어줬고요. 또 하나는 씨앗을 작년에 받아다가 이제 심었는데요. 발화율이 높질 않아서 두 개가 나왔어요. 새싹이.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. 로벨리아도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면 좋은데요. 남양집 외에는 창가 바로 앞에다 둬야만이 이렇게 색이 진하면서 예쁘게 핀답니다. 창가 문 여는 쪽에다 두고 키우고 있답니다. 아이비 제라늄인데요. 덩굴성이죠. 그래서 행잉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. 보라색으로 피는 태스케 아이비 제라늄이에요. 꽃볼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이제 꽃볼이 하나씩 톡톡 터트려 주고 있는데요. 다 피면 너무 예쁘겠죠. 카랑코에 태사도 이렇게 꽃볼이 종 모양으로 피는 아이인데요. 다글다글 피니까 너무 예쁘죠? 오늘은 스킨답서스를 얘기하려고 해요. 누구나 키우기 쉬운 공기정화 식물로서 실내에서도 아주 잘 크는 덩쿨성 식물인데요. 햇빛이 좀 부족해도 잘 큰답니다. 이렇게 공간 메우기도 저는 하고 있는데요. 위에는 이제 꽃들이 피어 있고 밑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공간도 메울 겸 해서 이렇게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데요. 푸릇푸릇하니 너무나 예쁘죠? 안쪽에 안 예쁜 부분도 이렇게 이 식물로 가려진답니다. 이렇게 병에 물만 넣고 그냥 물꽂이로 심고 있는데요. 물로 키우는 아이라서 가습 효과도 있어서 참 좋아요. 또 키우다가 화분에 심을 수도 있어요. 스킨답서스도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. 저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, 화이트 마블도 겨우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었답니다. 햇빛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아주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, 겨우내. 스킨답서스의 매력은 반음지 식물이라서 실내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준다는 거예요. 스킨답서스는 번식을 아주 잘할수 있는데요. 이런 마디에서 이렇게 잘라서 물꽂이하면 뿌리가 아주 잘 내린답니다. 그 뿌리 잘 내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흙에 심어주면 또 하나의 스킨답서스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. 예쁘죠? 나눔도 하고 분양도 보내보세요. 엔조이 스킨답서스도 겨우내 너무 잘 자라줬는데요. 무늬가 있어서 참 예쁘죠? 이렇게 마디가 길어지면 이 아이도 이렇게 잘라서 물꽂이해서 또 이제 개체수를 늘려보는 거예요. 이렇게 쪼꼬미 엔조이 스킨답서스가 또 하나 생겼답니다. 이 아이는 엔젤 스킨답서스인데요. 픽투스라고도 한답니다. 스킨답서스 중에는 엔젤 스킨답서스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엔젤 스킨답서스도 이렇게 잘라서 하나 또 만들어 놨죠. 밑에서 싹도 나오고 있네요. 트루비 스킨답서스인데요. 성장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고 해서 이 아이는 좀,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.
오레오스 스킨답서스인데요. 이 아이도 무늬가 정말 예쁘죠? 거실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또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죠? 감사합니다.